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태풍 너구리가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 일본에 상륙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하루 제주에 강한 바람과 함께 폭우를 쏟아부어 주택 지붕이 날아가고 정전이 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채만한 파도와 강한 바람이 무서운 기세로 몰아칩니다. 어린 돌돔 60만 마리를 키우던 해상가두리는 높은 파도에 밀려 좌초되면서 돌돔이 유실되고 시설물이 파손돼 15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강풍의 슬레이트 지붕은 종잇장처럼 날아가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를 정도로 위태위태합니다. 집 주인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와자 차가들만 그냥 집에 전부 다 홀랑 다 걷어가지고 저쪽으로 다 넘어간 거지. 부서져가 놀래가지고 쫓아나와 보니까 이건 뭐 비는 쏟아지지 뭐 이게 떨어지면은 물은 방에 그냥 막 들어와. 강한 바람에 전선이 끊기면서 13,000여 가구에서 일시적으로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중간중간 계속 정전됐거든요. TV가 켜졌다 꺼졌다가 켜졌다 꺼졌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한 6시 반 정도부터는 거의 그때부터 정전됐던 것 같아요. 거센 파도에 밀려온 돌과 바위는 유람선 주차장을 뒤덮었습니다. 이런 태풍을 처음 보거든요. 제가 집도 바로 밑에 있어서 혹시나 좀 큰일 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태풍 너구리는 강한 바람과 함께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부어 제주 곳곳에 크고 작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이렇게 태풍 너구리가 몰고 온 강풍과 파도에 제주섬은 어제 하루 고립 상태였습니다.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이 큰 차질을 빚었고 일부 해안도로도 통제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속 20m의 돌풍이 불면서 윈드시어 경보가 내려진 제주공항. 항공기 230여 편이 결항되고 80여 편이 지연됐습니다. 특히 오후 5시 이후부터 모든 항공편이 결항되면서 승객들의 발이 묶였고 대체 항공권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웠습니다. 제 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 못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일도 못 하고. 내릴 건 하나도 없고 금요일 날 오전 11시 55분 것밖에 없다 해서. 제주도 전 해상에 태풍 경보가 내려지면서 바닷길도 막혔습니다. 제주와 다른 지방을 오가는 여객선과 우도 등 부속섬을 잇는 도항선의 운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태풍의 중심에서 가장 가까웠던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파도에 자갈과 돌이 밀려오는 바람에 곳곳에서 해안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재작년에 태풍 올 때 파도가 넘쳐가지고 여기 방지턱을 지금 시설을 했는데 여기만 지금 남겨놓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올파가 된 거고. 태풍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제주시 지역에서도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와 차량 운행이 한때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태풍의 주요 관광지와 재취약 지역의 출입도 통제되면서 관광객과 도민들은 하루 종일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네, 제8호 태풍 너구리는 제주를 빠져나가면서 항공기 운항도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오늘 아침 6시 40분 중국 청도에서 제주로 들어오는 첫 비행기를 시작으로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항공사들은 어제 빠져나가지 못한 승객들을 위해 오늘 하루 특별기 30여 편등 항공기 470여 편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운항이 전면 통제됐던 여객선은 오후부터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태풍 너구리의 영향으로 어제 하루 항공기 230여 편이 결항돼 손님 만여 명의 발이 묶였고 여객선은 운항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태풍 너구리는 제주를 피해 일본 열도에 상륙을 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태풍 너구리의 상황과 날씨 소식 송현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주도가 태풍 너구리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났습니다. 바람도 많이 잦아들었고 일부 지역에 약한 빗방울만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태풍은 현재 세력이 많이 약해진 채 조금 전 일본 가고시마 부근 해상에 상륙했고요. 앞으로 열도를 따라 이동하다가 소멸하겠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제주 육상에 내려졌던 태풍 특보는 오늘 새벽 모두 해제됐는데요. 하지만 해상에는 여전히 풍랑 특보가 남아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어제 산간에는 정말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현재까지
지금까지 강수량 보시면 한라산 윗사우름이 544.5mm, 진달래바 354.5, 그 밖에 해안 지역에는 5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산간에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더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6m까지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요. 오늘까지 일부 여객선 운항에는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 태풍이 제주를 완전히 벗어나면서 오늘 낮부터는 점차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27살 박모 씨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제주시 삼도동의 게임장에 게임기 72대와 현금 교환기 2대를 설치한 뒤 손님들의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2013년도 결산 결과 매출액 126억 원에 24억 6천만 원의 단기 순이익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공사는 풍력발전기 이용률이 15.5%에서 22%로 높아졌고 운영비를 절감해 2년 연속 흑자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공사는 이달 제주시 구접 동봉리에 30메가와트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제주 도립교향악단 제112회 정기연주회가 오늘 저녁 7시 30분 제주 아트센터에서 펼쳐집니다. 플루티스트 허대식 씨의 협연으로 모차르트의 플루트 협주곡 등을 연주합니다. 민요패 소리왓은 창작 가족 소리판구 우리 할망는 영사라 수다를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제주도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공연합니다. 꿈동이 인형극단은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오늘 오후 2시 제주 장애인 요양원에서 진짜 엄지공주 되기 공연을 펼칩니다. 한국 무용가 최현성생 12주기 추모 공연인 춤으로 그리는 제사가 내일 저녁 7시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제주 4.3 평화기념관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도지회 작가 초청 사진전을 다음 달 말까지 평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개최합니다. 제주도 농아복지관은 오는 12일 열리는 전도 농아인 장기 바둑대회 참가자를 11일까지 선착순 모집합니다. 제주시 2도 1동 주식회사 대동GS는 시설물 관리원 한 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급 154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29-1577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진입니다.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허창옥 제주도 의원이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창옥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고 폭행 정도도 가볍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허 의원은 지난 2011년 10월 제주도청 앞에서 한미 FTA 반대 천막 농성을 벌이다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